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지난해 불거진 디젤 스캔들과 관련 미국 정부와 3. 이들 차량에는 미국 환경보호청 EPA와 캘리포니아 대기 환경청 CARB의 배기가스 심사를 거친 엔진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폭스바겐이 소유할 액수는 환경보호기금 등을 총 10억 달러 약 1조 19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폭스바겐은 이번 스캔들로 미국 대기 오염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하고 캘리포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판매에도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폭스바겐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 2.01 디젤차 47만 5천 대에 대해 147억 달러 약 17조 5,4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